어느새 비가 그친 고베의 하늘. 그리고 저희는 메모리얼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회색빛 구름들이 자아내는 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이곳에 아팠던 과거가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구두가 그냥 박살이면서 내려앉았네. 하바 하이웨이였대 이게. 고속도로 컨테이너도 이곳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고베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하버랜드입니다. 야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도 너무 예뻐 지금. 어? 바다 냄새 난다. 아까부터 나는 계속 바다 냄새가 굉장히 나다. 이거 뭐가 태양을 쥐고 있는데? 아, 그런 거야? 모르겠어 나도. 지금 버스 가는데요. 뭐가 찍히는지 보이질 않네. 너무 밝아서. 포토타워? 어. 저거 다 완성되면 우리 여기서 한번 숙박하자. 돈 많이 벌어? 어? 돈 많이 벌어. 오빠가 이제 많이 버니까. 막결하며. 막결했잖아. 사이즈 좋아. 근데 왜 이렇게 파는 게 없냐. 벌써 막 라스트 오더 같은 게 있을 만한 시간대야 여기. 어, 문 닫을 것 같아. 네네 치킨. 이쁘다고. 내가? 발 냄새, 발 냄새. 오, 발 냄새 진짜 이쁘다. 그니까 우리 왜 왔지 여기? 일몰 기다렸지? 일몰이 되면은 분명히 돼 있다고 써 있거든. 지금 비도 내리거든. 어. 상징적인 고베 야경에 포토타워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불을 또 안 켜. 호텔 불이라도 좀 여러분 오래돼 보이러시기 바랍니다. 나 코
야경 보러 왔어. 그 소고기라도 먹었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인연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러 가는 거. 소개해드리라고. 오, 불 켰어. 어? 정말? 7시 14분 차? 하나 갑시다. 네,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슝! 밤 되니까 또 분위기 완전 다르다. 좋은데? 아이고, 손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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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쉽다. 아이고, 아까워. 어, 우리 진짜 아까 거기 사우나 가면 완전 아깝다. 저쪽에 있네, 코어베 사우나. 가지기야? 아, 골목 꺾어야 돼, 한 번. 한 번 꺾어. 오케이. 이거인가? 아이고. 어, 있네, 여기. 코리안 다이닝, 동키. 봐봐, 6층에. 긴장돼. 왜요? 뭔가 처음 만나뵙는 거. 응. 그래서 얼굴 이렇게 크게 내밀고 있는 거. 어디 크게 내? 나 커? 얼굴 여기 커? 지금 가까이 있어. 카메라. 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해요 와주셔가지고. 지금 아까 보쌈 먹고 싶었는데. 보쌈도 땡기고 국물 요리도 하나 있어요. 손도 괜찮겠어?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고베까지 오셔가지고 고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나요? 고베 음식. 아, 고베 규 먹었어요. 점심. 고베 맛있는 거 좀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저녁으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희 보쌈. 보쌈요? 네. 순두부찌개 하나랑 진로이즈 네. 그 사인이 되게 많다. 연예인도 좋네. 볼까? 그리고 A대표가 마음이로 선수는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A대표가 김승기 선수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M님 뭐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왜 돌리는 거지?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한다 위에를 팍 쳐내는 게 있었나 하지 마. 됐어. 이렇게? 아니야. 그냥 마셔. 어. 오. 보통 옷이. 부산의 맛이 느껴지는 맛있어. 그리고 전라도식에 응. 전라도인 것 같아. 전라도는 진짜 맛있다고요? 맛있는 건데. 오는 이유가 카마리 때문에. 카마리 이게 스테미나 먹고 피넬라. 에이 잠시만. 진짜 여쭤볼까?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한국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 보쌈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보쌈? 와 이렇게 나와요. 돌려가면서 먹으면 돼요. 아, 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짠. 뭔데 그거? 기름에 싸서? 진짜 담백하고 너무 맛있더라고. 아 대박이야. 아, 순두부 찌개인데? 오 순두부 진정한 순두부. 그 바지락? 응 바지락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맛있다. 그럴 때는 이거 해야 돼. 진로입니다. 돌아온 진로입니다. 짠. 이거는 저기 와이프가 지지민. 아니 이런 비 오니까 드시. 아 감사합니다. 센스가 또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시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지지민. 김치 이쪽.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려 보여. 그 두 분 다. 아 감사합니다. 에이, 저는 말씀만으로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안을 좋은 제안 주셨어요. 그냥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아 엠미짱이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문자를 딱 하길래 그 두 번을 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못 오실 것 같아가지고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네. 했는데 사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이건 탄산이 올라오는 영상을 찍어줘야 돼요. 나 이거 거기서 봤다. 캠핑 그 영상에서. 제대로 만든 거면 탄산이 이렇게 올라올까? 우와. 신기하다. 야 이게 이거 진짜 좋은 소리야. 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이게 조금 이게요? 단맛이 좀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달맛. 어, 새콤해. 달콤하고. 새콤달콤. 카메라에서 봤던 것보다 정말 작다. 정말 작아. 기가. 아니, 어여져요. 저 근데 거기 그거 컨셉이죠? 네, 까는 거. 어, 쇼다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쇼다리 맞아요, 근데. 저. 나는 BH상이 채널 주인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하나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일본 사람은 내 발을 걸어서 오는 이유가 된 게 아니야. 맛도 있지만 뭐 내가 좋은 거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와. 그러면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 3대째 이 가게로 와. 여자가 있는 술집도 아빠가 추천해.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가. 아빠가 이제까지 참 이렇게 즐겁게 내 인생을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던 엄마가 있는데 너랑 같이 가자. 그 아들한테 또 뭔가 그 아들이 또 데리고 가 그 술집. 이건 다 할망구가 돼 있어. 그런 문화의 차이를 제가 제일 진짜 많이 느껴요. 마지막. 아, 진짜 숙취한다. 죄송 가만했다. 99년 아크론 곧 대전이요. 이게 고베에서 되게 유명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 하시는데 덕분에 더 즐거운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뭐, 안 돼. 우산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야, 조금 살짝 취해. 아, 저 살짝이 아니라 제가 술이 워낙 약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감사해요. 재밌는 시간 보내. 너무 감사합니다. 여행 잘하세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맞지 말고. 야, 좋았다. 좋았다. 맛있었다. 대박. 너무 좋은 분들. 와, 진짜 좋은 분들 같아요. 지금 몇 분인데? 9분. 7분 만에? 좀 약간 아슬아슬한데? 왜냐면 짐을 빼야 돼서 우리가. これからお世話になる京都のホテルに到着です。それでは次回の京都編もお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ね。今日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またねー。